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4월 25일자 기사네요. 탈출 후 도심 질주하더니 온몸 피투성이라는 기사입니다. 24일 현지 시간 오전 출근 시간대 영국군 근위 기병대 말 5마리가 통제를 벗어나 런던 도심을 질주하면서 4명이 부상당했다고 그러네요. 엄청 멋있네요. 영국 근위대 기병대라니까 말이 아주 잘생기고 멋져요. 24일 현재 오전 출근 시간대 영국군 근위대 기병대가 5마리가 통제를 벗어났다니까. 그리고 런던 도심을 질주하는 그런 장면이 사진이 찍혀 나왔네요.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하이드 공원과 버킹엄 궁 사이 빌그라비아에서 훈련 중이던 군마들이 인근 공사장 경험에 놀라 기병을 떨어뜨리고 달아난 이후 도심 도로를 내달렸습니다. 응급의료 당국은 오전 8시 25분부터 약 10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영국군은 성명에서 다수의 군마가 오늘 아침에 훈련을 하던 중에 통제를 벗어났다며 모두 해수대 부대로 복귀했지만 사람과 말이 여럿이 다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날 오전 훈련 당시 군인 6명이 말 7마리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인근 공사 현장에서 난 큰 소음에 말이 놀라 동요하면서 군인 4명이 말에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런던 응급의료 당국은 3개 지역에서 4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말에서 떨어진 군인 한 명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다쳤나 보죠. 말과 충돌한 버스와 승용차는 유리가 깨지거나 차체가 찌그러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등치가 커요. 이들 말은 빅토리아 버킹엄 궁 앞길과 올드 위치 타워 브릿지로 인해 도로를 질주했고 거기에 있는 차를 향해 뛰어들거나 일부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한 마리는 이 과정에 다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달리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BBC에 따르면 달아난 말은 5마리로 이 중 2마리가 다쳤다고 그래요. 이 군마는 근위 사단 기병대 소속으로 버킹엄 궁에서 1km가량 떨어진 하이드 공원 병영에 배치돼 주로 의전을 맡는다는 거예요. 의전 말이니까 엄청 잘생겼죠. 버킹엄 궁 인근에서는 말을 타고 순찰 등 업무 중인 근위대가 자주 목격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결국 말이 훈련하고 있는 주변에 공사장에서 엄청난 굉음을 내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을 공사장에서 터뜨릴 때는 인근 주민과 마사에 알려서 준비토록 해야 한다고 보며 말이 도로를 지날 때는 자동차들도 크락션을 누르면 말이 놀라가지고 뛰어서 큰 대형 사고를 내고 또 말 탄 사람도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소음을 낼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도로를 지날 때 말이 간혹씩 이렇게 하남시 같은 경우에 서울 그런데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은 이렇게 말을 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만약 크락션 누르면 그 말 탄 사람이나 말이 거기서 질주하면은 차도 망가질 뿐더러 말도 다치고 사람도 다치고 교통 사고가 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크락션이라든지 소음을 낼 때는 주의해야 돼요. 말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크락션은 가능한 누르지 않는 것이 말이 흥분하여 날뛰어 탄 사람이 낙마하거나 말이 질주하여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크락션 누르는 행위를 선진국일수록 또 자제하는 편이고 운전 경력이 많을수록 크락션을 누르지 않는 것이 거의 참 안전에 좋고 또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은 크락션 누를 일이 없어요. 초보들이 막 눌러대지. 오늘 참
한국경제 2024년도 4월 25일자 기사로 탈출 후 도심 질주하더니 오몬 피투성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